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치솟던 해운운임이 꺾일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은 개당 무려 1천만 원을 훌쩍 넘긴 상황인데요. 하반기 수출과 물류기업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상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칠 줄 모르고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 이하를 맴돌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9일 3900선을 돌파하며 지난 2009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동부로 가는 해상 운임은 컨테이너 하나당 $9,500,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줘야 하고 미국 서부 노선 운임은 $5,000, 우리 돈 57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오른 가격이지만 지금 예약해도 9월 중순에나 수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긴급히 수출을 하려면 운임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백만 원의 웃돈을 줘야 해 수출 물류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기가 급한 제품의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 서차지라는 비용을 내서 선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객분들, 하주분들에게는 그 물류비의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부산항을 건너뛰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부산항을 찾은 컨테이너 선박은 6,794척이었지만 물류 대란이 본격화된 올해 상반기는 5,170척으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현지 물류업체들도 배 구하기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인데 글로벌 해운 선사를 상대로 거액의 웃돈을 주며 싹쓸이 계약을 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배 구하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워낙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제조기업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에서조차도 선복 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정부는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선박 투입을 늘리고 외국 선사를 상대로 선박 투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은 추가 투입돼가지고 그 수출 물량을 실어 날라야 되는 게 임시 선박들 계속 투입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죠. 3분기 해운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물류 대란이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산항 수출, 물류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